우리는 또 한 명의 슈퍼맨. 자, 이제 출발한다. 가자. 출발. 출발. 대안이 민국이 만세예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화려한 거리에 불빛 웬일이야. 아유. 어? 이야! 아! 공! 이야, 이 공 봐봐, 공. 이야, 공! 그 우리 공 아닌데? 만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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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 봐봐. 띠띠 보고 신기했어. 야, 우리 이놈. 띠띠 보고 신기했어. 그 누구네 공이야? 민구가 그 우리 공 아닌데? 어, 일로 와, 일로 와. 와고. 귀여워. 만세 자전거. 만세 자전거. 나 자전거. 대안아, 공 같이 갖고 놀자. 이거 만세 일로 와봐, 아빠랑 가자. 대안아! 대안아! 공. 공. 자전거 조심, 자전거 조심! 자전거 조심, 자전거 조심! 공 우리 거 아니야. 공 뒤에 돌려줘야 돼. 공 주인 계세요? 이 공 주인 계세요? 공 주인이 없나 봐. 어떻게 된 거지? 야, 만세야! 만세야! 아무튼 저기 있었으니까 절로 돌려놓게. 만세의 띠띠 사랑을 어떻게 할까? 어휴, 우리 만세. 대안아, 일로 와. 대안아. 대안아. 대안아, 일로 와. 아빠랑 저기 잔디밭 가서 놀자. 일로 와. 대안아. 대안아, 일로 와. 일로 와. 아빠한테 와요. 민공이 저기 있고. 멀리 가면 안 돼. 대안아, 봐봐. 우리 저쪽 잔디밭에서만 노는 거야. 알았지? 네. 어, 이 찻길 넘어가면 안 돼. 이 찻길 넘어가면 안 돼. 송민국, 일로 와봐. 물 줘, 알아서 물 줄게. 자, 물 줄게, 일로 와. 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저 물. 아니야. 민구가 물. 에이 지지 지자. 에이 지지 지자.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버릴까? 자,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민구가, 민구가 일로 와. 민구가. 대안아, 대안아, 대안아. 너 그러다가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 이거. 민구가. 민구가 일로 와. 밖에 나가다가도 처음엔 말을 좀 듣는 것 같다가 뭔가 또 호기심거리가 하나가 생기면 또 바로 잊어먹고 그냥 바로 글로 가버리더라고. 가방 메고 가방에다 끈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했는데 그냥 셋이 다 동시에 그냥 바닥으로 다 누워버리더라고. 풀어달라고. 뭔가 해야죠, 계속. 시도는 해야죠. 자, 태연아 아빠에게 들어와봐. 민국이도 아빠에게 들어와봐. 아빠가 보면 아빠한테 오는 거야. 알았지? 저기 있다가 아빠가 불면 아빠한테 오는 거야. 어? 불면 아빠한테 오는 거야. 이리 와봐, 민구가. 그럼 아빠한테 와야지. 그럼 아빠한테 와야지. 야! 아빠 말이 뭐가 돼? 그럼 아빠한테 와야지! 불면 더 멀리 가. 자, 이리 와봐. 자, 대안아 와야지. 불면 와야지. 그럼 아빠한테 와야지. 아빠가 이거 불면 아빠한테 오는 거야 이제. 자. 자, 대안아 와야지. 아빠한테 와야지. 대안아. 자, 와야지. 일로 와봐, 여기 있다. 이거 봐. 자, 민구가 일로 와봐. 안 되겠다. 야, 깎아줄게, 깎아. 야, 깎아줄게,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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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아. 태연아, 깎아. 아빠. 자, 깎아. 깎아. 깎아가 있어야 셋 다 모이는구나. 깎아. 물도 있어, 물도. 아빠 깎아. 아빠 깎아. 아빠 깎아. 깎아, 깎아. 너희들은 모을 수 있는 건 깎아밖에 없어, 이제. 뭐야? 아빠 말 잘 들어야 깎아줄 거야. 깎아, 깎아. 지금부터 저 공까지 아빠 손을 잡고 갔다 오는 거야. 갔다 오면 아빠가 여기서 깎아를 줄게. 알았지? 알았죠? 깎아. 자, 대안이도 만세 손 잡아야지. 그래, 일로 와 그럼. 그럼 민국이 깎아 없어. 대안, 일로 와, 대안아 일로 와. 대안이 안 와? 그럼 일로 와. 그럼 만세만 갔다 오자, 아빠랑. 아빠 손 잡고. 안 해? 안 해? 효자들인 것 같아요. 아빠 이렇게 확실하게 운동시켜주고. 어떻게 되겠죠? 아, 그래도 아이들도 점점
발달해 나아가니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빠로서도 희망을 갖고 싶어. 집 나가면 고생이라더니 여기가 바로 아빠의 지상낙원 집. 누워야지 누워야지. 아빠가 끌 거야. 나야 누구부터 씻을까? 영국이부터 씻자. 아이고 알아서 이제 기저귀 들려서요. 어? 자 일로 씻자.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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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링구가 요거는 만지는 거 아니면 이렇게 두세요. 이렇게 링구 이렇게 보이네. 자, 자 들어가자. 으쌰. 어 여기다 두자. 여기다 두자. 여기다 두자. 민구가 민구가 민구가. 민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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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구가. 왜 그래. 원래 목욕은 아빠 담당이에요. 애들 씻기는 것만 이렇게 15kg가 넘어가면 또 애들이 이게 웬만한 엄마들은 못 들어요. 목욕시킬 때. 그래서 항상 9시까지 들어왔었어요. 자, 맞아. 자, 눕자. 누워야지. 누워야지. 아. 아, 좋겠다. 뭐야? 뭐야? 그런 약이네. 자. 뭐야요, 뭐야요.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응? 만세 아니야. 누구야 이게 누구야? 민국이. 아빠. 대안아. 이거 누구야? 대안이. 대안이. 그렇지 대안이. 이건 누구야? 아니야 이건 대안이 형이야. 이건 누구야? 만세. 이건 만세다. 만세 볼까? 어? 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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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국이다.
민국이다. 뭐야? 만세. 만세. 만세야. 그래, 이거 만세 같다. 이게 만세 발이야. 만세 발이 저렇게 조그맸어. 아이고 이뻐라. 어, 엄마 손하고 만세 손이네. 여기 봐봐. 이게 만세인데 만세가 출생했을 때 1.81kg였어. 얼마나 쪼꼬맸니. 어우. 태안이다. 흰 누구야? 민국이다. 요게 만세야. 만세는 항상 모자 쓰고 있었어. 너무 작게 태어나서 3주 동안 계속 모자만 쓰고 있었어. 체온 떨어질까 봐. 만세야, 너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너무 작게 태어나서. 엄마, 아빠. 알았어, 이제 뽀로로 보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많은 걸 말했다. 이 만세가 태어날 때부터도 1.8kg 거의 턱걸이에서 이렇게 좀 약하게 태어나서, 안 그래도 청력 검사도 두 번이나 재검 받을 정도로 걱정을 많이 이렇게 부모 속을 타게 했었는데, 자라면서도 만세만 생각하면 좀 애틋해요. 그래서 대한인 또 그 8달 동안 또 딱 밑에서 버텨줬거든요. 정말로 잘 버텨줘서 둘이 이렇게 잘 나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형 대접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대한이 생각하면 대한이 때로 또 그렇게 하고, 또 민국이는 또 아토피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돌 되기 전까지 민국이 때문에 거의 뭐 날밤 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애가 심해가지고 계속 긁고, 그거 뭐 계속 아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셋 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뱃속에서부터 동생들을 받쳐준 대한이도, 아토피로 고생이 많았던 민국이도 1.8kg 저체중으로 태어나 늘 아빠 엄마의 걱정이었던 만세도. 야, 아빠. 아빠 엄마에게 똑같은 보물입니다. 태연아, 민국아, 만세. 여기 봐봐, 대한민국 만세. 삼둥이네 집에도 마지막 날 아침이 찾아오고, 잠꾸러기 대한이와 만세는 숙면 중. 그렇다면 민국이는? 나다. 나다. 또 뽀뽀. 또 뽀뽀. 또 뽀뽀. 윙크 붕랑. 왜? 붕랑. 얘들아, 일로 와봐.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너희들 태어났을 때 팬들이 선물해 준 건데, 너희들 태어났을 때 몸무게하고 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준 거야. 이거는 만세인데 봐봐. 만세가 태어났을 때 딱 요만했어. 아빠 뭐야? 어? 이게 만세 태어났을 때 사이즈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거야. 아, 저기 뭐야? 그대로 해 놓은 거야. 뭐야? 만세가 키가 딱 요만했고 태어났을 때 몸무게도 딱 지금 딱 이렇게 1.8kg. 들어와봐. 만세가 태어났을 때 이만했어.
아빠 기억이 나는 게 아빠가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 딱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는데 만세가. 태연아, 태연이 건 이거야. 이 봐봐. 이게 태연이. 태연이 태어났을 때 딱 요만했어. 만세보다 훨씬 크지. 민국아 일로 와봐. 여기 민국이. 민국이 태어났을 때 요만했어. 응? 다 진짜 아빠 이렇게 팔꿈치부터 손 안에 다 들어왔는데 지금은 들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컸어. 야, 이렇게 봐봐. 자, 이게 민국이야. 너희들 이렇게 큰 거야. 요만했는데. 빵 요만했는데 니들. 민국아, 우리 만세한테 버스. 그렇지, 버스. 버스. 뭐야? 버스. 민국이. 민국이. 뭐야? 주자. 뱀, 뱀, 뱀. 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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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다. 진짜 무섭겠다. 아유, 괜찮아, 괜찮아. 아빠도. 민국이가 지금 머리가 무거워요. 아니, 제일 둘레가 크잖아. 머리도 무겁고. 어렸을 때 정말 민국이 때문에 많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우니까 자기 머리를 주체를 못하니까 길 때도 다른 애들 막 기어가는데 민국이 막 걷다가 꾹 멀쳐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그러다가 한참 씩씩거리다가 다시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걸어가 버렸어요. 머릿수도 없고 희한하게 어떻게 이렇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동시에 나왔는데 신기하죠. 밥 좀 먹자. 이거 아빠 맘마야, 아빠 맘마. 이건 아빠 맘마야, 아빠 맘마. 이거 안 돼. 이건 아빠 맘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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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건 아빠 맘마. 아빠 맘마. 역시 얼음은 냉면이야. 너무 맛있다. 어이? 야, 맛있다. 태연아, 태연아, 밥 좀 먹자. 응? 아빠 밥 좀 먹자, 좀. 아빠 이거 해줄게, 해줄게. 니들 이거 갖고 놀아. 봐봐.
아니야. 태연아! 아니야. 태연아! 자. 자, 이거 봐봐. 이거 갖고 놀아. 이게 뭐야? 응? 이게 뭐야? 두부. 그건 두부하고 하나는 면이야, 면. 그거 갖고 놀고 있어. 역시 니들 먹는 거 좋아, 조용하구나. 그렇게 먹고서 또 들어가니 너희들? 어우 대안아. 아차. 아차. 야, 아빠가 간만에 사람 밖에 먹는 것 같아. 아, 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소문도 없이 왔어요? 이게 왜 끝난 장면이야? 아니 나 뭔가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저기 음식하고 좀 남은 거 같고 좀 애들. 일하는 아내를 위한 외조도, 삼둥이를 키우는 아빠의 무게도 묵묵히 견디는 송일국 씨. 정말 준비된 슈퍼맨이 따로 없네요. 엄마 힘들다. 어? 엄마 예쁜 드레스 입은. 왜 내가 이거 닦아야 되는 거지?